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든 극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몇 개 캐릭터를 좀 빼먹었었는데 걔네들은 다 생략을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쁜 키리엘로 극악을 돌아볼 거고요. 키리엘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템 세팅을 좀 바꿔서 악세 같은 경우는 치명타에다 약공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고, 보석 같은 경우도 요즘은 치댐보다는 약공 데미지를 결장해서 또 활용을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약공 데미지 증가까지 착용을 해서 약공에 좀 특화된 키리엘로 세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든 극악인 것 같은데, 일단 앞줄 같은 경우는 마공 극딜로 하고 남은 한자리 같은 경우는 루리를 넣어서 약공이랑 치명이 다 올라가게 하는 상태로, 마법 총 같은 활로 한 명 남은 상태로 저격 총으로 잡고 2라운드 전에 15초에 들어왔고,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레굴라스를 먼저 써볼 텐데 3명을 일단 순삭을 하고 2명만 남아버렸습니다. 거기다 속공으로 주피까지 잡고 혼자 남은 해브 같은 경우는 간지러워졌죠. 턴감 시켜놓고 평타로 잡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도 천하협 쓰고 속공만 안 터지면은 선스킬 유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선스킬은 실패한 상태로 45초에 3라운드 진입. 하늘의 방패 써봤자 유성우를 쓸 수가 있지. 자, 사자의 힘으로. 에반 원정대한테 써보면은 역시 한물 간 원정대죠. 이제 대세는 혁명단이기 때문에 평타로 클리어. 자, 이번에는 동물 포획을 위해서 화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극딜대 그대로 써서, 자, 활로 라쿤 잡고 한 번 더 크리 터져서 베인까지 부활 상태. 1라운드부터 레골라스를 딱 활용을 해주면서 화살의 힘으로 평타만 나가면 좀 제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가만히 놔두면은 스킬을 또 쓸 것 같은데, 일단 달빛 빼기로 우리 사자고기를 맛있게 베어주면서 2라운드 진행. 지금 2라에서 사자의 스킬을 쓰게 되면은 지금 3라에서 스킬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또 기절 스킬이 쿨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자의 힘으로 사자 자리가 더 세지. 오성들도 다 부활시키고 속공으로 베인도 잡아주고 근거리 연사까지 연속으로 넣어서 스킬을 잘못 쓴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지금 증폭 스킬도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극악에서도 각성 스킬을 활용해서 3라에서 레굴라스 데미지가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살륙 써봤자 지금 키리엘의 무효화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타격 횟수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스킬을 사용한 상태에서 3연타 이상 스킬이 들어와도 전부 다 막아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리시아 각성 스킬보다 더 좋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레굴라스를 지금 증폭된 상태로 써보면은 역시 엄청난 데미지와 함께 4명이 순삭이 됐고, 평타로 사자도 부활 상태, 폭풍까지 연달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에 사뿐하게 클리어. 수혈로 들어왔습니다. 수혈 같은 경우는 지금 턴감을 매턴마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엘리시아를 끼고 루리는 뺀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이 혁면단으로 또 극악을 정복할 텐데, 레굴라스 먼저 넣어주고 유성우의 턴감도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아까우니까 천공의 빛으로 일단 2라운드로 들어왔습니다. 요번에 설날 이벤트로 또 사성 불사가 풀린다고 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대한 빨리 한다고 치더라도 15일이 지나야지 불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2주 정도 조금 목이 타는 상태로 불사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라운드는 일단 유성으로 한 번에 제압을 해줬고 1도 천하역으로 해제까지. 요번에 또 이렇게 사성 불사가 받게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세나 유저들이 전부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챌린저 이상 결정에서는 무조건 한 명은 살아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쌤쌤인 것 같아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불사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기념 영상으로 1불사 결정도 하나 올라갈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타격 횟수가 많은데 단타 스킬 같은 경우는 또 무효를 한 번에 지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키리엘 무효가 요럴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린이나 카일 같은 연타가 굉장히 많은 스킬 상대로는 좋은데 지금 단타면서 타격 횟수가 많이 들어오는 백룡 같은 스킬은 오히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이게 키리엘 무효 같은 경우는 좀 쓰기 나름일 것 같고요. 결장에서는 확실히 좋은데 두 캐릭터 상대로는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외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나오기 때문에 과연 5인기랑 4인기를 가진 캐릭으로 한 방에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타부터 강력하기 때문에 조커는 스킬 쓰지 않은 상태로 정리.
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마법 면역이라서 키리엘로 평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면역을 지워주고 이렇게 스킬 맞으면 이제 평타가 나가죠. 바로 치명 평타로 세인도 꼽아버리고 3라운드 진행. 드디어 원숭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레굴라스를 먼저 써볼 텐데 일단 풀버프 상태로 써보면은 아 이거 엘리를 쓰지 말고 그냥 루리를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다시 부활 상태로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유성우 쓰면은 이제 턴감과 동시에 관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숭이 분신도 잡을 수 있는 사자 자리가 되겠습니다. 혼자 남은 원숭이 같은 경우는 지금 피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 아직 평타는 나가지 않아서 어둠 속에 빛을 써주면은 여기서 이제 강력한 평타가 아직 안 나갔고 자, 요거만 이제 막아주면은 강력한 증폭 평타가 나가겠죠. 자, 원숭이 까불어봤자 계속 까부는데 그래봤자 아직 평타가 안 나갔지? 그렇지, 치명 증폭 평타로 클리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엘리한테 이쁘게 이렇게 코춤을 입혀놓은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 코춤 같은 경우는 기본 의상이 더 좋다고 하는 의견도 좀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어쨌거나 여왕은 여왕이기 때문에 자 몸판이 이쁘다 보니까 2라운드 순식간에 진행. 2라 3라에서는 이제 키리의 스킬을 한 번씩 돌려주면 되겠죠. 자 레굴라스 먼저 써보면은 우리 고인들 상대로 확정 기절이지만 한 방에 잡아버려서 3라운드 바로 진입. 금요일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유성우 쓰면 관통이기 때문에 또 한 방 킬이 나겠죠. 유성우를 우리 뱀감이 붙어있는 가수한테 써보면은 역시나 크리가 뜨면서 전부 다 한 방. 토열도 들어왔습니다. 토열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공진으로 사용해보면서 관통을 한번 맞아볼 텐데 역시나 무효와 튼튼 킬이 일이다 보니까 얘네들 공격 같은 경우는 석분할 것 같고요. 자 유성우를 써보면은 일단 3연타로 유성이 떨어져서 3번 차감이 됐고 레굴라스 같은 경우도 3연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풀립 스킬 사뿐하게 막아줬고 린이랑 키리엘을 또 조합하면은 마공 극딜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또 새로운 린이랑 키리엘 결장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치기 같은 경우도 간지럽지. 자 우리 뼈밖에 남지 않은 미루를 한번 때려줬고 파우까지 넣어주면은 무효하고 전부 다 제거됐고 평타는 과연 누가 때려줄지. 총으로 역시나 키리엘이다 보니까 2라운드 진입. 자 스킬을 한 번씩 돌려봤는데 일단 3연타 정도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2라부터는 이제 핵연타로 때려주면 되겠죠. 자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버섯 녀석인데 자 강력한 델론즈로 탁 때려주고 델론즈 같은 경우는 또 조만간 46이 될 것 같아서 46을 찍은 다음에 템 세팅을 좀 바꿔보면서 약약 델론즈 정도로 해서 46 델론즈랑 또 40 각성 세인의 딜량은 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도 한번 해보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에이스 자리에 델론즈를 넣어서 속공을 굉장히 높여준 또 극딜덱이 요새 결장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고덱 같은 경우도 좀 준비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다귀 미르의 평타로 잡고 3라운드가 들어왔는데 강력한 관통 막아줬고 반짝거리고 있어봤자 우리 강력한 사왕들의 연타 스킬로 제거를 해주면 되지. 9번 차감을 해주고 얘가 한 40 정도의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1번 깎은 것 같고 12번 이거 꼽아주면은 15번이죠 그러면 27번인데 평타가 더 추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27번 때려줬고 요걸로 29번 11번이 남았는지 이제 31번까지 차감이 됐습니다. 여기서 용인성화 돌려주면은 31번에서 43번이 되는데 요거 맞으면은 전부 다 제거가 돼서 역시나 40회 정도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마지막 일요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광역기를 가진 키리엘이 지금 매 라운드마다 한 방 킬이 나올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평타로 지크를 잡고 자 2라운드 진입. 자 링링 같은 경우는 레굴라스로 데려볼 텐데 일단 치명이 터져서 치명 플러스 일단 약공은 안 터진 것 같은데 일단 제압을 해서 24초에 3라운드 진입. 자, 여기서 일단은 지금 이기어금이 날라오면은 피해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한방 킬이 안 나는데 일단 안 걸린 상태로 유성우가 일단은 치명이 터졌고 자 과연 한방 킬이 날 것인지 1, 2, 3만이 연달아서 뜨면서 풍연도 한방 킬 성공.
자, 모든 극악을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돌아본 것 같은데, 자, 과연 요번에 설날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보상으로 육성 불사 한번 떠보자. 아스드 획득.